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스포 북 커버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251mm, 높이 178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각종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직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유닛은 밀리미터, 위드는 251, 하이트는 178로 설정하고 컬러 모드는 CMYK로 되었는지 확인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그리드로 변경하겠습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클릭하고 화면을 한번 클릭합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에서 위드는 245, 하이트는 172로 설정하고 각각 호리젠탈 디바이더와 버티칼 디바이더를 3으로 입력합니다. 사각형 적자 도형이 만들어지면 윈도우 얼라인 패널을 열어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하고 각각 중앙에 오도록 정렬합니다.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사용하여 격자 도형을 잠궈줍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하여 대각선을 표시하겠습니다. 이때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각선이 모두 그려졌으면 컨트롤 A를 눌러 그려진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고 리플렉 툴을 더블 클릭하여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언락 All을 선택하여 잠가두었던 격자 도형을 풀어주고 다시 컨트롤 A를 눌러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여 선색을 빨강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작업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잠그고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옮긴 후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펜툴을 클릭하고 물결 도형을 그려줍니다.
물결 조형이 그려졌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조금 더 정교하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색을 넣은 바탕색을 C11, Y3, Y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려진 물결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 1을 눌러 잠궈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물결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도형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도형이 완성되면 색상을 C25, M8, Y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Ctrl 2번을 눌러 잠궈준 후 세 번째 물결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셀렉션 툴로 정교하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도형이 완성되면 색상을 C는 35, Y10, Y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역시 Ctrl 2번을 눌러 도형을 잠가주고 네 번째 물결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정교하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이 끝나면 역시 면색을 C50, Y2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왼쪽 위에 모서리부터
아래쪽까지 들어가요. 면과 선색상을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Alt, Ctrl, 2번 눌러 잠가둔 모든 도형을 풀어줍니다. Ctrl, A를 눌러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 Crop을 선택합니다. Direct Selection Tool로 불필요한 곡선들을 모두 삭제하여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다음으로 작은 물결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Pen Tool을 클릭하고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물결의 외곽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역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정교하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잠깐 스마트 가이드를 꺼서 정교한 수정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한 후 안쪽에 물결선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역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정교하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이 끝나면 외곽 물결선과 안쪽 물결선을 함께 선택하고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위쪽 물결부터 색상을 C18, M4, Y0, K0 그 다음 물결선은